다음 급등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외쳐 주시겠죠? 자,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오, LG M&A 관련주. 아, 궁금하네요. 예, 그 좀 최근에 그리고 금일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섹터가 아니 그리고 테마가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LG M&A 관련주들, 다시 말해서 마그나 관련주라고도 하고요. LG M&A 관련주들이 이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금일 상승 나오는 이슈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바로 로봇부터 해서 계속 미래 먹거리로 인해서 M&A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LG 전자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전장 산업에 대한 이러한 M&A를 나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이제 전일, 그 다음에 금일에도 있게 됨에 따라서 바로 LG 마그나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그냥 카더라인데 바로 이제 LG 전자에서 지금 후보로 보고 있는 건 바로 차량용 이제 반도체, 제가 시스템 반도체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가 유력하게 지금 M&A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 카더라인데 아직은 이슈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플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를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러한 좀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또 카더라 소식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이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 세아 메카닉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차후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 제조에 이제 필요한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전자와의 깊은 이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전자 M&A 관련주로 해서 금일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은 그러한 신규 주에 들어갑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제 기준에는요. 제 기준에는 제가 이제 디테일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아마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8,700원, 8,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간을 올랐다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간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될 지점이 있는 게 바로 7,250원 부근이에요. 이 부근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현재 LG M&A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된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준에 약간 환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제 포션 기법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LG M&A가 어떻죠? 좀 더 이슈화가 되고요. 제가 지금 애플에 대한 부분도 마그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계속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선을 괜히 그은 건 아닙니다. 이 선 라인에서 다시 말해서 7,700원 부근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250원 부근이 일단은 공격적인 라인으로 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눌리게 돼도 당연히 공략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LG M&A 관련주로 해서 만약에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세아 메카닉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실 종목은요.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인 거고 그다음에 LG 전자와의 또 이렇게 깊은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X 세미콘이죠. LX 세미콘도 LG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 텔레칩스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텔레칩스를 조금 더
LG M&A 관련으로 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제가 아까 구두로도 LG전자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LX 세미콘의 지분에 대한 확대 소식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 텔레칩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거래량도 많이 증가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요. 금일 같은 경우에 약 한 16% 정도 고점을 기록을 하고 깊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러한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굉장히 깊은 눌림을 줬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맞닥 떨어지게 되면 신고가 랠리가 곧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재료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텔레칩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간에 눌리게 되면 저는 텔레칩스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그냥 간략하게 표시만 한다 하더라도 공략해야 될 지점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세아 메카닉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칩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시죠. 오히려 좀 더 깊은 눌림 주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목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현우산업입니다. 이제 현우산업, 마그나 관련주로 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LG전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PCB, 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PCB 회로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나, 애플카 관련주로도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현우산업 현재 11%, 금일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무려 2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늘려보면 아직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신고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재 갭을 떴는데요. 이 갭이요, 저는 지금 무려 7%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좀 말로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이러한 구간들. 그러니까 차라리 7%인데 어중간한 그런 자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차라리 갭을 15%를 띄고 밀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지금 방금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현우 산업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애매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플카라 이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후자를 보시면 되겠다. 오히려 깊은 눌림을 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요, 주식은 제가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 7,000원, 7,3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갭을 떼어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재료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제 얘기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오히려 또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제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